44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목 서울반도체이고요. 매수가가 12,750원에 10%입니다.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서울반도체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제 거의 한두 달 정도가는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11,7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최근에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. 서울반도체 어떻게 좀 볼까요, 전문가님? 네, 지난번에 이제 5, 6월 달쯤에 특허 이제 승소했다라는 이슈도 나왔죠. 그러면은 이제 장비 섹터들이 보통 하반기부터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 특허 승소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수요와 공급 역시도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뭐 서울 반도체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군들이 지금 다 같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종목을 그냥 계속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. 만약에 비중을 추가적으로 저는 더 가져갈 생각이 있으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 15%에서 최대 집중 투자 시 20% 정도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면 네, 그럴 때 이제 비중을 좀 추가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사실 이 서울 반도체가 올해 아직까지도 시세가 강하게 지금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. 15,000원 구간대 돌파해주게 되면요. 그래도 올 하반기에서 내년 빠르면 한 1, 2월 달 정도까지는 19,000원까지 최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 구간 15,000원 선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. 주가가 떨어졌을 때 비중 추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유자금 있으시면 같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또 서울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.